퍼즐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니야. 살려줘. 머리 써야 돼. 이거 머리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도와줘.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굉장히 색감이 화려한 리듬 퍼즐 게임 리트모스입니다. 뭐 리듬 게임이 다 거의 다 그렇듯이 되게 정말 특이한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트레일러 영상 봤을 땐 정말 매력적인 게임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또 리듬 신호로서 이런 리듬 게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시자. 이게 뭐임? 행성? 어머! 뭐야? 유성이 떨어지면서 돌고 있던 위성을 다 파괴시켰어. 완벽한 리듬을 타고 있던 이 아름다운 리듬 세상에. 그래서 이걸 다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루프를 그려 퍼즐을 완성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직진 게임이야. 직진 게임. 한번 경로를 정하면 멈출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카메 클릭 드래그해서 행성을 회전합니다. 오. 모든 음향 방출기를 지나면 골드 패널을 획득합니다. 어? 다 안 지났는데? 또 어, 여기 있다. 경로는 맞은편 벽까지 자동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리듬도 다 달라지겠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야. 이거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오, 좋아. 점점 행성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좋아. 골드 패널. 마지막. 다 했다! 오잉? 기껏 만들어놨는데 반으로 뽀개져버렸는데? 오, 칼림바. 은비라라는 이름의 악기를 서양에 맞게 제작한 것입니다. 작은 것만을 튕겨 연주하는 악기로 라멜로폰이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즉흥 연주 모드에 잘 오셨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며 탐구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에 직접 연주한 음악을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진짜 리듬 게임인데? 와 대박. 너무 아름다운 게임이다 진짜. 모든 퍼즐을 골드 패널로 완료해 행성을 궤도에 올리세요. 올렸어요. 회전 회오리. 이제 여기로? 완전 부서져버린 행성. 목재로 만든 은비라는 약 3000년 전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은비라는 1300년 전 금속 건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유형에 관한 음악을 더 알고 싶다면 더미사니 마레오, 에팟무주루, 포워드 크웬다, 은비라드제 나리라가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칼림바 또는 은비라 연주는 대부분 교차 리듬 또는 폴리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주시 왼손은 악기의 베이스라인을 연주하며 오른손은 고음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해당 장르에 관해 더 알아보세요. 오는 내 엉어네. 야 이렇게 지식까지? 미쳤는데 게임이? 진짜 유익하고 되게 좋은 게임이다. 그지? 뭐야 이거? 어? 막혔다. 이제 타이밍 맞춰서 움직여야 되네. 어? 이 길이 없어지면 빠르게! 길이 없어지면 다시 되돌아가야 돼. 됐다. 어? 오케이. 어? 여기를 돌아갈 방법이 없어. 다시. 허! 갇혔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알겠다.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길이 끊겼을 때 이렇게. 끊겼을 때 슥 슥 슥 슥 슥 슥슥슥 굿. 음악이 다 채로워지고 있어. 와. 호쇼 세이커. 바람카 박 한 쌍을 말린 뒤 안에 호타시앗을 가득 채운 악기입니다. 야, 신기해 이런 악기가 있다는 게. 바람카는 호박과 식물의 일종입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리듬 게임. 오, 두 번째 위성이 생성되었고 또 하나가 모이는군. 은비라의 텅은 바디인 나무 상자에 부착되어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합니다. 바디는 주로 조롱박나무로 만듭니다. 은비라 및 칼림바는 라멜로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악기는 작은 건반을 튕겨내며 연주합니다. 건반을 튕기면 인접한 건반이 진동을 일으켜 고유한 소리를 만듭니다. 악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게임 하면은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뭐지? 뭐지? 저 휴지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피해서 길을 만들고, 길이 만들어지면은 그 휴지가 내 길을 못 건너가네. 갇혔다, 휴지. 아유, 저거 근데 진짜 누가 봐도 휴지 아님 친환경 휴지? 안 그래? 나만 그렇게 보이냐? 미안해.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해? 이쪽 방향이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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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아무것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 빨간 블록이 생기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오케이. 굿. 이걸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친환경 휴지님 도와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였다. 보였는데 내 경로상에 이게 닿으면 안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방을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안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알겠다. 이렇게. 그렇지. 좋았고요. 살려줘. 자,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되지. 굿. 살려줘! 아씨, 이거 갇히는 경우가 은근 많네. 끝! 시뻘겋네 아주 그냥.
끝!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라고? 이쪽 방향 아닌데? 이렇게 해볼까? 이것도 아닌데? 무조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어이, 되게 어렵다. 아까 각이었다고? 이게 맞다고?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에만 파란색이 안 닿으면 되고 이게 교차는 되네. 그러네. 어렵다. 마림바. 나무 막대로 구성된 타악기로 막대를 고무채로 두들겨 연주합니다. 오늘날의 짐바브웨 마림바는 60년대 불라와요 콰논코마 대학에서 어린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악기의 역사가 참 대단하네요. 연주 잘해요. 그냥 박자 되는 대로 누른 건데 음이 알아서 잘 나와주던데요. 삽입. 재밌다. 세계 위성이 전부 다 완성되었도다. 기껏 다 완성했더니 초신성 폭발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궤도가 완성됐군요. 온전하게 뿌앙. 오,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구나. 뭐 할까? 이 태양계에 흐르는 음악은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악인 가멜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행성은 아직 갈 수가 없어요. 이 태양계에 흐르는 음악은 1930년에서 60년 사이 황금기를 구가했던 하와이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독일 일렉트로닉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지요. 요건 에티오피아 재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네요. 요건 일본 환경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들을까요? 재즈, 일렉트로닉, 일본 이 중에서 하나 하고 싶은데? 좀 특이하게? 일렉? 일렉으로 갈까? 오케이. 일렉 가고 독일 일렉트로닉 음악. 독일 일렉트로닉 음악계는 미국과 영국의 팝과 락 음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일렉트로닉 음악계의 토대는 1950년대 초부터 쾰른에서 슈토크 하우젠 및 후이바르츠 등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런 역사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솔직히 이런 거 공부하려고 킨 게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셔서 직접 읽어보고 사이트 가서도 좀 정보를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퍼즐 맞추러 갑시다. 소리 조금만 키울게. 음악 게임은 역시 소리가 커야지. 이게 뭐야?
포탈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예. 빨리 다음 음악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초집중해서 퍼즐 푸는 중.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 다 했다! 순식간에. 조각! 요! 신시사이저! 가장 유명한 신시사이저는 건방향 신시사이저입니다. 신시사이저를 사용하면 다양한 소리와 노이즈를 제작할 수 있지요. 사운드는 각종 오실레이터, 필터, 전자회로를 조합해 제작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생겼네? 바비.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좋은 게임인 게 저 악기를 연주할 때 진짜 개떡같이 연주해도 다 음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게임이 제가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 아닌데? 아, 진짜 아무렇게나 막 눌렀는데 그냥 리듬이 돼. 독일의 70년대 일렉트로닉 음악은 소위 크라우트록이라 불리던 장르의 일부였습니다. 우주적 음악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했던 크라우트록은 사이키델릭 록, 아방가르드 및 일렉트로닉 테이프 음악의 요소를 혼합한 광범위하고 실험적인 록 음악 장르였습니다. 락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좀 독특한 장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좀 궁금하긴 해. 음악이란 건 참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잖아? 추상적인 무형의 무언가인데 그거를 창조해냈다는 게, 그런 장르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우씨, 이제 어렵다. 이게 아닌데. 수수수. 수수수. 아, 여기에 박힌다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로 보내면 여기로 바로 갇혀버리고. 또 갇혀버리고.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인다고? 왜 너네만 보여? 나도 같이 좀 보자. 엉? 오케이, 알 것 같아. 모르겠어.
있다. 헉!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랄랄랄. 오케이. 똥똥. 소리가 굉장히 재밌네. 두 개가 동시에 열렸네. 스테이지가 열리는 조건은 또 따로 있나? 깔끔. 예. 와, 너무 좋아. 아! 이게 아닌가 봐. 조각. 로우 패스 필터. 필터는 신시사이저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터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필터 디자인에 따라 신시사이저에서 출력하는 사운드가 정해집니다. 이게 필터구나. 진짜 말 그대로 필터네. 원곡에 딱 필요한 음만 들리잖아 지금. 재밌네요. 두 번째 위성 완성했고 이제 세 번째. 이 행성은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어? Well, 가게 해줘요. 이걸 깨야 되는 건가? 황금기를 구가했던 하와이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 가보자. 하와이 음악. 레벨 내에 표시된 얼음 큐브를 드래그하여 이동하세요. 어? 이거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구나. 휴지심 같은 느낌인가 보지?
어? 살려줘, 이거 어떻게 해? 얼음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보자고? 아. 그러네. 휴지심처럼 좌우로만 반복 진자 운동이 아니라 옮겨야 되는구나. 아, 이거 좀 머리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이게 어딜 봐서 리듬 게임이야? 그냥 퍼즐 게임이지 왜 터지겠네? 하하, 또 낚였구나 막내야. 이게 하와이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엄청 뭔가 진짜 하와이스럽네. 됐다. 퍼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는 전혀 아니었고요. 개어려웠다. 와. 뭐야 이게? 일렉트릭 기타. 하와이의 조셉 케쿠쿠가 고안했습니다. 아, 뭐야, 소리 너무 귀여워. 연출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줄 떨리는 거? 뭐예요? 으르르르.
스페니쉬 기타 외에도 우쿨렐레와 스틸 기타 역시 하와이 음악에 사용하는 기기로 유명합니다. 오, 우쿨렐레 스틸 기타가 하와이에서 쓰는 음악 악기였구나. 색감 봐. 됐다. 아, 이 얼음 스테이지가 은근히 어려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이렇게 개쉬운 걸 왜 뭐 어떻게 하냐고 찡찡이대, 멍청한 플레이마.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는 거 아니? 이 아니네? 그럼 이렇게... 어? 자 어? 자 됐다. 자 돌리자. 룰룰룰룰룰 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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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얼음을 잘 쓰니까 오히려 다른 스테이지보다 쉬운 느낌이야. 소리가 너무 똑같아. 얼음이 갇혔다. 스틱 한 쌍을 동시에 두들기는 타악기입니다. 주로 훌라노래 및 전통 무용에 사용합니다. 타악기? 삽입. 이제 절반 정도 한 건가?
생각보다 금방 깨겠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분량이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으니까. 슬라이딩, 해머링 온, 풀링, 오브 등의 다양한 연주 스타일은 하와이 특유의 팔세토 및 보컬 브레이크 방식을 흉내낸 것입니다. 얼음 또 있네 저씨. 어 이거 왜 생겼다 안 생겼다 해? 그럼 이거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돼? 밑으로 빠지는구나. 어? 얼음이 그럼 빠져있는 상태면 갈 수 있어? 오! 그렇군? 얘들아 나 머리 아파 좀 그만하고 싶어 좀 왜 안 꺾여 됐다 퍼큐 약간 그 도마뱀 피부같이 생겼어 징그러움 살려줘 어? 얘는 이 기둥을 못 넘어가는구나 해야 되지. 이거 쉽다고? 뭐야? 뭐야 왜 된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왜 깼어 나? 뭐 너는 이미 깨져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깨져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 전혀 복잡하지 않았고요. 뽀갓! 안녕, 난 새로운 악기 우쿠렐레라고 해. 루트를 기반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네 개의 나일론 현이 달린 기타와 닮은 작은 현악기로 크기도 다양합니다. 우쿠렐레의 첫 발명지는 포르투갈이나 대중하는 하와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합의. 나니? 성계 켈로가 완성되었도다! 아... 오, 그니까 이 순서대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게 되겠지? 왜 안 돼? 들어가서 세 번째 거 된다. 아, 그래서 얘가 이 얼음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 전 스테이지를 먼저 깨고 오라고 한 거구나. 이지! 하! 되고. 얼음도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오, 들어가 주는구만. 굿. 뭐 어떻게 해야 돼? 됐다. 됐다. 굿. 내롱 으음 어렵네. 0.5초 전에 어렵다고 말한 사람 나와. 이걸 못 깨? 아니 뭐야, 너무 쉽잖아.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들어갔다가 다시 배 터졌어. 익? 뭐야? 여기가 아니네.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뭐야, 왜 이상한 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딜레이 신시사이즈의 필수 요소 중 하나. 이 효과는 시그널 녹음 작업 후 나중에 시스템으로 다시 재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 무서워.
저런 음향 편집 기기는 난 잘 못 쓰겠다. 또 다른 성계 완성! 세 번째 궤도 완성. 네 번째로 갑시다. 재즈! 가보자! 재즈. 에티오피아 재즈는 전통 에티오피아 음악의 재즈, 아프로 펑크, 소울 및 라틴 음악을 혼합한 독특한 장르의 음악입니다. 응? 어. 경로 끝에 있는 블록은 밀 수 있습니다. 짜증나. 됐다. 다시. 빨리 연주하러 가자. 조각. 비브라폰. 타악기계통에 속하는 악기입니다. 튜닝을 마친 금속체로 이루어진 악기로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채 네 개로 연주합니다. 가장 유명한 비브라폰 연주자로는 에티오피아 재즈 음악가 중 한 명인 몰라투 아스타케를 꼽습니다. 비브라폰을 연주하는 사람은 비브라포니스트 또는 비브라 하피스트라고 합니다. 아주 좋구요. 악기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 아무렇게나 누르신다더니 김한자. 아니 나 진짜 졸라 아무렇게나 눌렀는데? 아무렇게나 눌렀어? 구라가 아니야. 서양 악기 중에서도 비브라폰, 색소폰, 퍼커션, 오르간, 기타, 베이스 및 보컬은 에티오피아 재즈 음악에 자주 사용합니다.
어디 있어? 아니 왜 안 보여줘? 보여줘. 이게 다야? 뭐야 왜 응? 뭐야 퍼즐이 왜 이렇게 이게 재즈야? 내가 아는 재즈랑은 되게 많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어, 됐다. 어, 뭐야? 어, 잠깐, 아니, 스톱. 뭐야? 아, 이걸 다시 맞춰야 되네. 이거 이렇게 다시 맞춰놓고? 해야 돼. 조금 어렵네. 많이 어려운데? 이쪽 방향이 아닌가? 안 들어가지는데? 왜 갑자기 됐지? 참 퍼즐 게임은 하다 보면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음. 뭐가 달라지는 건데? 아, 이걸 이쪽으로 밀 수 있구나.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네. 알겠다고? 왜 니네만 알아? 속상하네. 아, 나도 알겠다. 왜 안 움직여져 이거? 아,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이러면 또? 이제 어떻게 돌아가 집에?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은 알았으니까. 오케이. 자.
역재생될 때 좀 무서움. 콩가. 쿠바에서 전해진 이 곡은 두 개를 한 쌍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콩가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한 도구로 이름 역시 콩가 음악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야? 둥둥 빵 빵. 키닛은 에티오피아 재즈에 사용하는 전통 악기를 튜닝하는 역할 외에도 음계를 모두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키닛 사종은 티지타, 암바셀, 바티, 안치호이입니다. 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에티오피아 들으니까 커피 먹고 싶다고? 타피오카? 에스프레소? 어떻게 돌아가? 됐네. 야! 부금이 좀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여기가 재즈 행성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알던 재즈랑 너무 많이 달라. 이게 왜 됨?
어? 얜 뭐 어딜 갈 수가 없는 애네? 갈 수 있는 애네? 꺼져. 굿. 조각! 일렉트릭 기타. 에티오피아 재즈에 사용한 일렉트릭 기타는 주로 와와 이펙트 페달이라 불리는 장치와 결합한 홀로 바디형 재즈 기타입니다. 이상해. 아 근데 진짜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좀 개판이 되는구나. 아까 내가 연주 잘한 거였네. 이제 확실히 절반 넘게 찼다, 그지? 이번 성계도 아주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좋아, 이제 행성 3개 남았다. 이 태양계에 흐르는 음악은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악인 가멜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뭔가 무서운데? 가멜란은 인도네시아와 발리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앙상블 음악입니다. 앙상블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뭐지? 어? 밀 수 있어. 있어. 아, 아니야! 됐다.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인 이상의 노래나 연주를 앙상블이라고 해? 오. 어. 어. 됐다. 하트. 아, 방금 된 거였어? 몰라, 내가 멍청했나봐. 무한 도돌이표. 야, 뭔가 왠지 진짜 딱 인도네시아 풍이기는 하다. 그렇지 않아? 참 신기해. 다 똑같은 음악인데 지역과 나라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진다는 게.
이번 스테이지는 약간 저 뭐라 그래? 다이아몬드 골의 도형을 정리하는 느낌이네. 청소 게임 같다고 해야 되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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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제 아주 편하게 그냥 싹 이어주면 끝. 캐넝. 아름다운 프레임 내부에 작은 청동징 한 쌍을 놓은 악기입니다. 천으로 감싼 묵직한 채로 징을 두들겨 연주합니다. 가멜란이라는 이름은 악기를 칠 때 사용하는 타악기용 채 종류 중 하나를 의미하는 자바어 가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응? 응? 이게 뭐지? 쳐버리고 돌려서 넣어버리고. 오케이 오케이. 퍼즐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거는 아니야 확실히. 들어가. 살려줘. 머리 써야 돼. 이거 머리 써야 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도와줘.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 넣으면 안 되네. 오, 낚시야 저거. 뭐가 이렇게 지형이 미친 듯이 바뀌어? 반대로 가면 되지.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요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요. 굿. 다 해놓고 빠꾸했다고? 아니야, 너네가 멍청해서 그래. 안 됐었는데 니네가 됐다고 착각한 거겠지 라고 믿고 싶다. 뭐야 이건. 쳐. 들어가.
띠띠띠. 이게 뭐임?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 차차차차. 예. Yeah! 벌써 깼어? 뭔가 이제 좀 스무스하게 갔나? 그지? 깜빵! 야! 악기 이름이 왜 이래! 깜빵! 자바에서 사용하는 목재 실로폰입니다. 자바 버팔로 뿔로 만든 채를 사용해 연주합니다. 와, 버팔로 뿔로 채를 만든다고? 박자가 이상한데? 됐다? 두 번째 위성 완성. 세 번째 위성 렛츠고. 전형적인 발리식 가물란 등 일부 가물란 앙상블은 음역대가 너무 커 청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실내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 특이한 상식이. 됐다. 뭔가 난이도가 좀 되게 들쑥날쑥한 느낌이란 말이지. 아니 근데 원래 모든 퍼즐 게임이 다 그렇긴 해. 막 제작진들은 이거 되게 어렵겠지? 하고 내면은 또 의외로 쉽게 풀 때도 있고, 이건 쉽게 풀겠지? 했는데 막 엄청 헤맬 때도 있고. 퍼즐이란 거는 진짜 약간 그 난이도를 느끼는 체감이 되게 다 주관적이어서. 다 집어넣어. 들어가. 가게 해줘! 이리로 가야 되나? 여기에서 이거 밀어 넣고 다시 돌아가서 밑을 내려간 다음에 촛촛! 예!
아,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이거 여기만 이렇게 거쳐서 가면 되는 거였는데. 좋아. 다른 북이랑 뭐가 다른 건데, 발리에서 볼 수 있는 잭프루트 나무로 만든 양면 북입니다. 가믈란 앙상블 연주엔 이 악기가 반드시 둘 필요합니다. 둥땅. 연주하는 영상까지 이 게임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리만 들려주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은하계가 완성까지 이제 코앞 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 빨리 가자. 일본 환경 음악에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일본풍 노래 악기 뉴 에이지 앰비언트 음악으로도 불리는 일본의 환경 음악 대부분은 원래 쇼핑과 건축 및 환경 조성용으로 구하는 음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어? 응? 어떻게 해야 돼? 굿. 오, 좀 난이도가 있는데. 헤이씨. 참 속이 상하는구만 게임이. 됐어. 이게 한 스테이지당 두 면을 먹어서 바로 깨버렸네. 페어라이트. 컴퓨터 음악 악기는 최초의 디지털 신시사이저 중 하나였습니다.
신시사이저는 사운드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샘플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시사이저는 매우 고가였으며 피터 가브리엘, 케이트 부시, 프랭키 등 유명한 아티스트의 신시사이저는 할리우드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인접해 있고 많은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네요. 그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죠? 다다이즘과 플럭서스 운동 및 에릭 사티와 같은 여러 음악가가 이 장르에 영향을 주었죠. 이번엔 3면을 쳐먹네? 그럼 스테이지 2개 깨면 클리어야? 근데 그만큼 어렵겠지. 토할 것 같아 벌써부터. 미친. 알려줘. 저거 어떻게 먹어?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먹고 가면 되지. 이건 어떻게 먹는데? 이렇게. 꼬린! 아, 젠장. 여기를 가는 방법을 좀 빨리 고안을 해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스타트 끊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 지려버렸다. 대형 라코볼. 티베트 싱잉볼과 비슷한 일본식 대형 싱잉볼입니다. 채로 그릇을 두들기거나 가장자리를 채로 문지르면 연주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명상용으로 사용합니다. 맞아, 일본은 약간 이런 그릇 형태의 악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신기해. 삽입. 그 저거는 그렇게 둥 치고 그 이 그 그릇의 끝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웅 이렇게 문지르면서 내는 소리가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치기만 하네. 이 음악은 가끔 전자키보드, FM, 신시사이저, 마림바, 피아노 및 전통 일본 악기를 사용합니다. 페어라이트, CMI, 신시사이저 및 디지털 워크스테이션 역시 이 장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악기 중 하나죠.
설마. 설마. 가 사람 잡네. 맞네. 그게 맞아. 니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빠구. 설마 얼음을 같이 여기로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 여기 지금 한 면당 그 이렇게 다른 맵이랑 유기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다 클리어하고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고토는 치터와 비슷하게 긴 판자에 13개의 명주실을 단 악기입니다. 치터 계통의 악기는 기타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목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현의 수가 더 많고 줄이 가느다랍니다. 이 악기는 중국 악기인 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일본풍 끝났나? 그렇군. 스테이지가 점점 짧아져서 좋았어. 우와. 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유성 폭격으로 망가진 은하계를 근데 내가 왜 치료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전은 뭐야? 리로드 말하는 거야? 불러오기? 약간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군요. 자, 마지막 80년대 8비트 게임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대요. 가장 신나겠군요.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고정 콘솔 게임에 사용한 음악 및 음향 효과는 사운드 제너레이터 칩을 사용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제작한 것입니다. 이건 뭐야? 어? 어우. 지나쳐보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게끔 해놨네? 부금 재밌다. 엥? 뭐야 이게? 어? 아, 여길 지나치면 안 되네. 이걸 무조건 다 지나칠 필요가 없다.
그러군요. 그러군요. 아니 했다. 비트 크래셔. 이 이펙트는 고전 게임 사운드를 흉내낼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보다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음악에 자주 사용합니다. 오디오 신호 해상도를 낮춰 제작하며 사운드에 재밌는 왜곡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일종의 필터네요. 그죠? 알았어. 되게 음악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들이 늘어나는구만. 당시 게임 내 음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에 초기 게임 음악을 맡은 음악가 대다수는 엔지니어 겸 뛰어난 프로그래머이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음악가와도 매우 달랐죠. 그렇구나. 이건 좀 내가 게임 업계여서 그런가 굉장히 흥미롭네. 좀 더 읽어볼까? 8,90년대 초반에 8비트 음악계에는 흥미롭고 유명한 작곡가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로는 롭 허바드, 카와구치 히로시, 케이노 유리코, 타나카 히로카즈, 곤도 고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일본인이네. 대박. 칩툰 음악계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장르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아티스트 고토팔공은 얘는 스웨덴인이었구나! 왜 나와? 넘어가죠. 현대 8비트 음악계에서 많은 활동을 보이는 작곡가 중 한 명이죠. 이름만 들어보면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뭐 어디서 시작이야? 저기요? 뭐? 버그인가? 다시. 버그였네. 야, 미친 거 아님? 아니야? 있었어? 내가 발견을 못한 거야? 버그가 아니야? 그저 내가 못 찾으면 다 버그 탓.
이게 아닌데. 뭐야, 너무 쉬운걸?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다 아주 스피드하게 깨버려 쭈. SID 신시사이저. 80년대 초반 코모도어 64 신시사이저용으로 제작한 시드칩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드 사운드는 시끄럽고 투박하며 날카로운 음색이 특징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게임 음악은 팩맨 출시 이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게임 음악 샘플링에 참여하고 주류였던 라디오 및 댄스 플로어 관객용 음악을 내놓으면서 게임 음악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8비트 음악은 기술, 그 중에서도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칩에 많이 의존하였습니다. 콘솔마다 출력하는 사운드가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일례로 코모도어 64는 CD칩을 사용했습니다. CD는 90년대 콘솔기기 중 플레이스테이션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없는 최초의 콘솔기기이기도 합니다. 이후 게임에 사용한 음악 대부분은 오디오를 녹음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동시에 8비트 칩투는 음악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라짐! 이렇게 하면 나와,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아까 놓쳤던 것 같아. 하읏, 클리어 당해버렸! 오케이. 빡삐 뿌빠삐 빡빡구 삐빡구백 뿌빠삐 뿌빠삐뿌 삐삐. 이렇게 가야 되나?
굿. 이런 씨브랑탱 같은 됐다. 응? 아니 오졌구요. 굿.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끝. 허. 야, 다 했다. 스터터 이펙트. 현대음악에서 재생시 버퍼링 효과를 재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사운드 일부를 녹음한 뒤 반복 재생하여 버퍼링 효과를 재현합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렉 걸림 유발이네. 지금 각 버튼마다 그 반복되는 주기가 달라. 그치, 이건 엄청 빠르게 진동 이런 느낌이고, 이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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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다 모았다. 깔끔. 에? 은하계가 완성되었도다. 아, 숨차 빨리 끝내. 그렇게 게임은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달 만드는 엔딩이었네. 자,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해본 레이트머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퍼즐을 푼다는 발상은 굉장히 참신하고, 음악과 악기에 관련된 지식을 넌지시 텍스트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걸 조금 더 게임으로 입체적으로 뭔가 활동감 있게 보여줬으면 더 흡입력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리듬 게임인데도 박자 위주로 계속 게임이 흘러갔고, 뭔가 엄청나게 음악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게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우리는 더 많은 비트와 더 많은 음색을 원했는데, 계속
그냥 박자감만 조금 더 풍부해진다 뿐이고 계속 억제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엄청 재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스무스하게 리듬 퍼즐 게임이었다 라는 정도로만 소감을 느끼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자, 리트모스 그래도 끝까지 잘 플레이 해봤네요.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과 성룡.